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선입니다. 네, 오늘은 그 친환경 성능을 고려한 통합단지 계획이라는 걸로 한 1시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저희가 했던 연구에 대한 어떤 그 결과보고나 성과보고를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여기에 건축사 되신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걸 알고 조금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아마 그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조금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 단지 안쪽을 바운더리로 해가지고 주로 건물 안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설비, 그다음에 환경 하는 사람들은 건물 외 안쪽에 굉장히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쪽도 안쪽이지만 건물 바깥쪽도 조금 좀 컨트롤해보고 그런 것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역량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좀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같이 그 학교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연구나 가능성을 많이들 제시를 하는 쪽의 역할을 하는데, 실제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그 성공을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은 그 통합단지 안 보이시죠? 네, 그쪽 단지 계획 쪽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고맙습니다. 네, 이제 클래스 안 보겠습니다. 단지 계획 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연구는 저랑 그다음 성균관 대학교의 송두상 교수, 그 다음에 EN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외계인들 회사에서 같이 세 개 기관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그 EN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그 간이 툴이 있습니다. 그 조경과 같은 게 있어서 배치 계획을 할 때나 향 계획을 할 때, 또 인동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조나 조망,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소음 관계되는 간단한 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동영상이 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일본의 모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발견한 상황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단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 길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고 바람은 이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단지하고요, 이쪽 단지하고 사이에 넓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 이쪽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 바람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 많이들 평론의 바람길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벌써 한 10년 전에는 벌써 일본에서도 이런 바람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요. 의도는 옆에서 오는 바람이 이렇게 통해서 각각 이쪽 부분을 나눠왔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단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의도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변화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꽃가루를 딱 뿌려가지고 풍선이죠. 풍선 뿌려서 풍선이 지나가는 길이 바로 바다와 똑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단지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들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미치지 못하고 빠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데, 좋다, 세 개만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매체를 바꿨습니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란 풍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확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세 개를 바꾸는 게 건축하는 입장에서 또는 배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법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 환경하고 설계 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정도 바꿔서 이 정도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쪽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많이 연구도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아마 오늘 보시는 내용도 어떻게 보기에는 이래서 어떻게 실무에 사용할까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고 정말 실무에서 그걸 적용을 해서 저한테 다시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좀 더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일본은 10년 전에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도시 열섬현상, 힛 아일랜드, 또 크게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까지 문을 열면서 이런 데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은 바람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외부 단지의 환경까지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도 아시겠지만은 무분별한 단지 계획에 해가지고 환경부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열들이 다 자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그 경기도에 사시는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제가 이 센서를 들고 다녀봤어요.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 물론 겨울에 좀 더 춥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래서 사람들이나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대기 중에 방출이 되고 그게 열선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런 악화된 환경에서 좀 더 개선하려다 보니까 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있던 수목인이 자연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공간들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이 도시 열선현상이라는 현상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열성현상 또는 외부 환경,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밖의 환경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녹지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반사율을 증가시키는, 그러면 하늘에서 온 일사를 많이 반사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수공간을 면적시키므로 해서 증발을 일으켜서 냉각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녹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일사반사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수공간은 얼마나 효과가 있고 각각은 이런 배치계획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외부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사람의 스케일은 2m 아래입니다. 제가 뭐 아무리 커봐야 2m 안 되죠. 그래서 2m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아파트와 같이 수십 미터 스케일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실험이나 실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험이나 실측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막상 하더라도 이만큼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조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뭐 일부 많은 분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잘하면 맞습니다. 전자계산기로 2억이 상태에서 5 나오는 것도 사실은 컴퓨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비교적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내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녹지 조성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위를 탔는데 좀 걷겠습니다. 녹지 하면은 잔디,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녹지 하면은 맨 처음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맨 처음에 느끼실 테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있으면은 거기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뜨거우면 수분이 증발해요. 증발함으로 해서 냉각 효과가 나옵니다. 실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공기 중에 요 풀에서 나온 요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습도를 증발을 시킵니다. 그런 걸 해서 좀 덥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나무가 바람을 막아요. 나무
소리 착착착 소리 나는 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지만 실제로 바람이 안 불어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있죠. 물 같은 경우에도 증발냉각은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고 그게 또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것도 냉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별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적당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베도라고 보통 전문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일사반사율입니다. 일사반사율.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바닥하고 어느 것이 일사반사율이 높냐? 회색에 가까운 놈이 반사율이 높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놈이 반사율이 높아서 검은 아스팔트 대비 이 콘크리트가 약 10% 정도 일사를 많이 반사합니다. 말하자면 덜 뜨겁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경우에도 검은 그 아스팔트 대비 10% 정도를 더 많이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신다 그러면 재료 선택하는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 배치 아까 보셨죠? 단지 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배치는 아까 말한 그 바람이 잘 흐른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바람이 잘 흐르면 무슨 역할을 하냐? 바람이 흐르면 단지 내로 들어온 열을 빨리빨리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바람 기린내 모래 한참 떠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실내에서 발생된 열을 빨리빨리 배출시키는 또 하나는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면서 나온 자동차 배기 가스를 밖으로 빨리빨리 배출하는 역할. 그 다음에 쓰레기 집화상에 있어서 파리 날리고 냄새가 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막 썩고 있는데 이런 냄새를 빨리빨리 배출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바람 기린내 모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단지에 바람 잘 흘러야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좀 단지 배치 관련들이고요. 네, 포장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단지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정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책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거 외국 연구자들도 많이 한 거고요. 저도 동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수목, 수공간, 콘크리트, 아스팔트, 잔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일사량, 온도, 흡고온도, 상대습도, 일사반사율, 기류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과연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디 또는 수공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야 차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업의 이름이 그냥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 신도림에 있는 그 대림의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게 저희가 대림이 좋아서 뭐 한 거 대림이 지금 한 게 있어요. 예. 대림이 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대림이 저희 참여기업입니다. 참여기업에서 베스트 모든 친환경 요소를 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아파트 하나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양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도림역이든가 아마 이게 무슨 역이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단지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 파란 부분이 녹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길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몇 군데의 수공간이 있는 이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어요. 바람은 주로 보니까 이쪽 북쪽인데요.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는 북서풍, 여름에는 남서풍 이렇게 많이들 배웠습니다만 우리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여름에는 남서풍이 많이 불고 주로 서풍 쪽이 많이 불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녹지가 많, 나무가 많고 목이 있어서 녹지 공간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주로 이제 콘크리트 블럭 많이 있는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연못이 있습니다. 주로 물이 많이 있는 공간은 나름대로 그 그룹핑을 해서 그래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아마 흘러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측정 단계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한 보수이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 다 동원해가지고 측정했습니다. 그 온도, 그 다음에 요거는 알 그대로 일사 반사율을 측정하는 비행기 측정 생겼습니다. 그런 기구입니다. 요거는 그 블럭입니다. 요거는 흑고온도고요. 흑고온도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복사열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바닥이나 도로들이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공기 온도보다는 약간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 한낮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도의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는 사이에요. 여기 이제 벽돌 블록이 있는. 근데 흑고 온도하고 대기 온도 차가 7.5도 정도 된다는 얘기는 바닥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한 7, 8도 정도 높다라고 그냥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일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지 공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뭐 녹지에 봐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잔디가 있고, 주머니에 수목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이쪽 공간을 측정하는 사례입니다. 주로 온도를 보시면 30도 내외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또 일사가 그림자가 어떻게 지느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겠습니다만은, 오후 1시에 최고 온도가 32.3도 정도 되는데, 벽돌 열이 블록 공간이죠. 보면은 37.7도니까 한 몇 도 차이가 아닌가, 5도 차이가 나나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온도는 뭐 녹지가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또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림자가 지거나 나무에 의한 그림자, 그다음에 건물에 의한 그림자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공간입니다. 수공간은 지상보다 한 3m 정도 이제 선크드로 돼가지고 나와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공간 같은 경우는 증발 열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좀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밤에는 좀 낮았습니다. 하늘 같은 경우는 30도. 그래서, 주로 증발 열과 효과를 좀 기대했습니다만은, 일반 잔디 공간하고 거의 비슷한, 약간 높은 정도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공간이 물하고 여러 가지, 물 온도가 이 정도 되고요. 지중 온도가 약간 더 높고, 이제 수공간 자체 내 온도는 물이 약간 좀 더 뜨겁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30도 내외의 냉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지중 온도가 열역량이 높기 때문에 약간 높고요. 그거를 그래프를 보시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빨간 거를 보시면 이쪽 빨간색이 이제 한 38도,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고요. 파란색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30도 이하,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진한 색은 이제 26도 이하가 되는데, 오후 3시에 블록 공간하고 녹지하고 수공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녹지, 여기가 녹지입니다. 아까 잔디 보셨죠? 거기 온도가 한 30도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블럭에는 빨간 건 37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수공간이 27도 6 얼마니까 잔디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미 뜨겁고 덥고 하는 차이를 금방 느끼실 수 있고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36도 가까이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여기는 27도, 26도를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아주 후덥지근한 뭡니까 벽난로 하나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겠죠. 오후 9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파란색합니다. 벽돌 공간은 약 32도, 30몇도를 좀 나타나고 있는 여기에 와서 식어가 더럽게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밤 12시가 돼서도 아직까지 여기보다 한 2, 3도 정도 높은, 물론 수공간에서 온도가 약간 좀 빨리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온도가 뜨거우시면 마치 그 복사 난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해서 덥습니다. 그래서 재료 선택에 따라서도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쪽 기름 블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녹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수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데 대한 감이 좀 오시는구나. 아마 직관적으로 녹지 공간이나 수공간이 온도가 좀 선호할 것이라고 다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데이터로 보였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게는 5도, 6도, 5도, 6도. 밤 9시가 돼서도 4도 이상 차이가 나고, 밤 한밤중이 돼서야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여드린 확대된 내용이니까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블럭이나 녹지 수공간이 있으면 주로 이제 블럭 쪽이 상당히 높고요. 녹지 공간의 수공간보다 약간 온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 증발 냉각보다는 한 0m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모습이면 공기가 정체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저희가 뒤에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봐서는, 이 수공간의 증발 냉각 효과는 잔디에 한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증발된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포토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한 10미터 제곱 정도 있는 거하고 물이 한 2미터 정도 있는 거하고의 그 증발 냉각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 주로 연구하는 거는 이 물도 이렇게 잔잔한 물보다는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줘야지만 훨씬 효과가 극대화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류도 보면 블럭적이 높고 녹지, 수공간에서 온도가 높은 만큼 기류도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부력에 의한 효과, 그 다음에 단지 배치의 효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는 뭐 녹지 또는 수공간, 아스팔트, 그다음에 배치의 형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효과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외부 환경은 측정 또는 실험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해보면 좋은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덮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측정을 했으니까 측정한 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고 비교해보자. 그래야지 믿고 다음 스텝을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열환경 평가하는 프로그램, 또 일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환경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건 주로 기류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전선유치화 CFD라고 하는 그 기법으로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일사입니다. 일사. 그래서 빨간 부분은 일사가 많이 닿는 부분이고, 그 파란 부분은 일사가 덜 닿는 부분인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조권 해석이나 뭐 하고 현재 그림자가 어떻게 지느냐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예스냐, 노입니다. 노냐. 이걸 따져야 돼요. 일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만 따지니까 일사가 얼마 하는 건 몰라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일사 성분에는 총 세 가지가 있죠. 직달일사, 반사일사, 확산일사. 이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일조권에서 해석하는 거는 직달일사입니다. 직달일사.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는. 그러니까 직달일사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깜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천공일사나 반사일사 때문인데 이 프로그램은 천공일사나 반사일사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까? 그러니까 일사 직달 일사 안 들어오더라도 반사대로 들어오는 천공에서 확산되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돼서 얼마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데 이게 상용 프로그램이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몇 개밖에 없는 프로그램 인 것 같아요. 쓰는 사람 많은데 만든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개발을 하고 이런 모든 복잡한 조건들을 다 넣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 집어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빠졌네요. 빠졌습니다만.
요구하고 해봤는데, 예, 결과가 혹시 말도 안 되는지 쑥스럽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결과가 나왔는데, 풍속은 좀 빨라지더라고요. 풍속이 좀 빨라지는 이유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개념도 있고 이래가지고, 보통은 풍속이 감소가 되는데, 컨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매들매들한 면입니다. 그래서 풍속이 빨라지는 반면에, 풍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10%지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0% 정도 내에서 비교적 정확히 예측을 한다. 나쁘게 말하면 10%나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10% 정도 되면 거의 이 마이너스 순이라고 할까. 아주 굉장히 석세스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잔디, 수공간 이런 것들을 실험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나 효과가 있는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사례입니다. 이렇게 뭐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전체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을 때, 바닥이 전체가 아스팔트로 마감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수공간을 마련했을 때, 이걸 잔디로 바꿨을 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사 반사율이 콘크리트 쪽이 약 10% 정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일사가 날아와서 이 바닥에 떨어졌던, 바닥에서 떨어진 일사가 다시 반사되면서 아파트 이 주동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이 표면 온도가 증가를 함으로 해서 실내 쪽으로 열 부하가 올 텐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 이 아파트 단지에 일사가 100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면 과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일사 열, 이 전도에서 들어오는, 이제 찬바를 통해서 들어오는 열 말고요. 이 전도에서 들어오는 열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하는 것들도 궁금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세히 한번 해봤습니다. 일사 반사율이 0.1하고 0.2. 이건 뭐냐면은 10% 정도를 반사해버리고 20% 정도를 반사한. 그러니까, 이쪽이 열을 좀 덜 받는 거죠. 보시게 되면 반사율이 10% 정도 바뀌었을 때마다 거의 1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죠? 단지 온도를 내가 이제 밖에서 노인정이 있고 팔각정이 있고 거기서 부채 하나 들고 나가서 쉴 때 바닥이 콘크리트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공기 온도가 1도씩 달라진다. 사실 그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선풍기도 틀 수 없는 상황에서 1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잔디하고 수공간하고 봤을 때 잔디 쪽이 조금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공간보다 잔디 쪽이 일사 반사율이 이상하게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반사율도 많이 하고요. 불이 생각보다 일사 반사율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쪽이 좀 더 낫고요. 그러면 수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증발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내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좀 따져봤어요. 콘크리트로 전체가 마감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할 거는 전체 이제 솔라 레이디션을 100%로 봤을 때, 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반사를 하고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9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바닥으로 도망가는, 땅이 흡수해가지고 지중으로 도망가는 열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벽을, 반사가 벽으로 돼가지고 벽 안쪽으로, 실내 안쪽으로 해서 에어컨에 의해서 없애야 되는 열이 전체 100% 중에 0.66% 정도. 1%가 좀 안 되네요. 그렇죠. 별로 심각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0.66% 정도입니다. 이 조건은요, 일사가 이 아파트 벽면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니까, 실질적으로 일사가 벽에 붙어졌을 때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준비했습니다만, 약 60%, 67%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 100% 중에 10% 날아가고요. 땅에 20% 정도 흡수가 됐으니까 90에서 20을 빼게 되면 요놈 남죠.
약 70% 정도가 옆에 있는 단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단지 내에서 흡수가 안 되고 70% 정도 밖으로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버리게 되는 열이 많은 말일수록 크게 봐서는 도시 열선 현장으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체 바닥을 수목 공간으로 바꿔봤습니다. 잔디를 딱 깔았어요. 그랬더니까 반사율이 확 올라가가지고 84%만, 약 6% 정도 덜 단지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바닥으로 도망가는 놈이 11% 정도, 12% 정도 되지만 증발냉각에 의해서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증발. 잔디에는 물을 뿌리고 잔디에 자면 수분이 있어야 돼요. 이 수분이 열에 의해서 증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사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반사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복사열이 0.66에서 0.61이니까 한 5% 정도입니까? 5% 정도 감소하는.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이 0.05% 정도가 전기세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비교적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증발냉각은 굉장히 크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공간으로 하니까 반사되는 것이 조금 좀 더 늘었어요. 늘고 실내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아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일부를 여기다가 이제 저기 그 물로 채워서 해봤더니 이제 물 때문에 약간 늘어서 0.61에서 0.64, 0.0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효과는 물이 그림보다는 4.5%.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어났죠. 면적 대비해서. 면적 대비해서.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일사 반사율이 좀 적어서 그런 면에서 불리합니다만 증발냉각에 있어서는 잔디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외부 환경을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정말 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보면 비교적 관련이 있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좀 더 이 부분을 줄이거나 아니면 반사율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쪽 외장재 페인트 종류를 뭐 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줄이더라도 일사 단파에이나 반사율 높이 재료를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보다는 예를 들어서 메쉬를 넣어가지고 안에 잔디를 채워넣게 하는, 말하자면 수분이 약간 포함된 이런 마감질을 한다고 훨씬 더 효과. 잔디 아닌 잔디로. 요즘 주차장 같은 데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료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많고, 우리 아파트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이상하게 시원해. 0.5도에서 1도만 시원한 시장. 그런 아파트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건데, 큰돈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요건들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저의 모든 테크놀로지를 벌써 쏟아 부어가지고, 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제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들어오는 바람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 공간, 길, 그 다음에 잔디, 나무, 물 이런 것들을 모두 이 한 곳에 모델링을 해가지고 똑같은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시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사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사 반사율, 그 다음에 증발율 이런 것까지 넣어서 시뮬레이션 실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람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 속도가 커지고요. 밑에는 이제 0.8, 뭐 0.6 계속 굉장히 느리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파란 거는 지금 나뭇잎, 나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 이제 주로 살게 되겠죠. 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 부분이 이제 한 1m, 퍼세크 정도 되는데 높이 정도의 부분이고요. 요쪽은 바람이 거의 잘 부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은색이 실측을 통해서 이걸 1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은 어느 정도인가 나타나는 겁니다. 블럭 공간이 이제 요쪽 부분인데 바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숭숭 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니까
물론 뭔가 일로 봤을 때 약간 일적이니까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수업 공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 공간입니다. 바닥에 들보는 공간은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실측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인데 이제 여기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한 15% 정도 되는데 아주 만족스럽다. 뭐 20%를 뭐 아주 정밀 가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차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단지 내에서 뭐 측정한 결과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맨 처음에 보신 그림처럼 배치를 좀 달라게 해봤다든가, 아니면은 젤을 좀 다르게 해봤다든가, 그래서 그 얼마나 효과가 날까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에는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죠. 바람이 조금 좀 시뮬레이션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온도 분포입니다. 온도가 좀 덥죠. 여름이라서 좀 높은, 부분적으로는 뭐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조금 있습니다. 대체로 20도에서 30도 사이 정도, 30도 근방 정도의 온도가 나타나고, 유입되는 온도가 이제 거의 30도 근처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바람이 좀 더 시뮬레이션 쪽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쪽 공간에서는 약간씩 온도가 더 낮게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에서 한 8% 정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 이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나온 블록 공간이라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주로 가능성을 좀 봤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좀 솔루션 쪽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이제 뭐 제가 워낙 실무 이런 경험이 적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아마 보시고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마 샘솟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표준적인 아파트를 좀 배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일반적인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평가를 하는 툴이도 중요한데요. 아마 그 뭐 턴키에 아니면 요즘들 많이 하는 이런 그림 그리기는 이런 그 기획 단계에서 많이들 평가하는 바람길, 공기력 이런 것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공기력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 그게 어떤 건지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좀 움직일까 합니다. 공기량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기량이라는 말? 아마 그림 보시면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오염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지금 찬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추출되는 순간부터 공기는 점점 오염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오염이 많이 된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 경계면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이 아파트를 통해서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여름 같은 경우 실외기를 통해서 뜨거운 열을 막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지나가도 배기 가스만 나가고 있고요. 이런 오염물질들이 또는 열들이 점점 모여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공기량이라고 하고요. 공기량이 많을수록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의 역수입니다. 이거는 퍼니플로레이시라고 해가지고 퍼니플로 역수기 때문에 많은 말수 좋다. 요거를 그 뭐 학술적으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요거하고 개념이 좀 굉장히 틀린 개념인데, 그냥 간단히 역수다 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 있는 샌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맨치 만들었고, 요즘 뭐 워낙 그 설계 도서에는 많이 늦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기력이라고 원래 하는 샌드버그가 만들었을 때 공기력은 실내 안에서의 공기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둘러싸인 그 폐쇄 계에서의 공기력을 얘기하고, 아파트 공간 같이 이런 식으로 뻥 뚫려져 있는 공간에서의 공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담하게도 논문에도 공기력 이런 개념을 막 쓰고 이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요 PFR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사용해야만 원래는 맞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공간 단지 내에서의 공기력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네, 존재를 원래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21개 업체 148개 단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유형을 분류를 해보고 분류를 통해서 이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환기 관련된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분석해봤어요. 맨 처음에 보신 그 동영상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아파트가 훨씬 환기율이 좋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환기가 좀 더 잘 될까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일자배치 쫙 한 단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네모나게 둘러싸인 배치, 업배치, 기업자 배치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추려봤고요. 좀 더 이게 좀 현실감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단지가 어딨었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요 안에 요 정도입니다. 요 바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빤빤한 면에서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좀 과하게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주변에 쫙 있다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요즘 가운데 것만 좀 보고 싶은 그런 배치를 시킨 겁니다. 이제 공기력입니다. 공기력이에요. 일자 배치인데 앞에서 불어올 때, 옆에서 불어올 때 이제 배치를 한 건데, 빨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기력이 높은 부분입니다. 높다고 하는 거는 환기 효율이 좋지 않고, 오염 물질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공기력을 보면, 앞에서 불어올 때는 뭐, 뻘겋게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부웅 지나가게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살면, 꺼멓게 그냥, 아침에 어머님들이 청소할 때, 묻어가, 빨래 힘을 말려놓으면, 막 꺼멓게 깜짝이 붙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데죠. 그쵸? 요런 데서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문을 열고 여름에 살다, 뭐 했을 때, 1층에서 찌개 막 끓이고 있으면, 온 아파트 한 동이, 아, 저기서 지금 돼지고기 굽고 있구나, 뭐 찌개 끓이고 있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환기 효율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렇게 일렬 배치를 해서 주로 이제 남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서풍이 불게 되면 확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즘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뭐 타워형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건축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일자 배치가 제일 깨끗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은 좀 촌스러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자 배치도 이제 그 용적률이 높거나 아니면 단지 그 땅이 좁을 때 많이들 나오는 배치인데요.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빨간 부분이 좀 많이 더 없어지는데 비스듬히 불어올 때나 옆에서 불어올 때는 특히 비스듬히 불어올 때는 이쪽에서 환기 효율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업배치. 업배치는 정면에서 들어왔을 때는 거의 뭐, 볼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빨간 게, 이게 뭐라고, 황사나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신다면 사실 끔찍할 겁니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 그렇죠? 업배치 같은 경우에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거의 위험하고. 다행히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불어오거나 옆으로 불어올 때는 일자 배치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이제 기역자 배치는 그냥 무난한 배치입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도 간에 그냥 거의 무난한 빨간 게 별로 안 보이죠. 거의 무난한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공기력이 나타난 PFR이라고 하는 역수고요. PFR은 많은 말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걸 보시면은 일자 배치, 미음자, 업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풍향별로 어디가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게 잠깐만요. 화면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만들어 놓고, 이제 표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 표가 뭐,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그 다음에 또 생긴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시고 이런 표를 보시면은 좀 참조를 하시면서 참조를 하시면서 단지 배치를 하는 것이 예, 조금이라도 사는 사람들의 환경에 좀 좋은 그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0도로 보고 45도 뿅 돌아가는 모습입니다만 바람이 0도로 불어왔을 때 그 다음에 45도 90도 보통은 90도로 많이 불어오는데 환기면에서 성분이 우수한 것과 저조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비교적 그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다 보시면은 일자 배치가 또는 업배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막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자인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순히 일자 배치가 환경적으로 성능이 제일 우수하다 좀 불행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하시고 설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음자 배치 또는 업배치 뭐 이런 것들에서 정면으로 불어올 때 그런 환기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이런 보이는 것만입니다. 이거 한강변에 가서 요 아파트 보이시죠? 저 동부센터 지금 이런 부분이 바로 그 보이드 공간 또는 그 필러지 공간입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바람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게 많이들 좀 하시는데 이런 그 공간을 통해서 저층부에서도 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잠을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기본 유형은 이렇게 됐고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한번 컨트롤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일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쪽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빨간색이 보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필로티를 만들어 보니까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같은 것들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좀 가르쳐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이런 개념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를 설치하고 안 왔을 때 보면은 19%, 14, 23, 19, 어떤 경우는 8, 4 해서 10% 이상 정도의 환기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뭐 극단적으로 필로티로 가장 뚫은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고,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는 좀 확인을 안 해보고 들어봤습니다. 충남의 이제 계룡시에 이제 아파트를 지은 사례입니다. 거의 이제 요쪽만 좀 높은 나오죠. 거의 평평한 대지구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똑같이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해석을 한 사례입니다. 좀 풍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사항은 뭐냐면, 글이 되셨네요. 바람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불었을 때, 이제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이들 얘기하는데, 바람이 불면 왜 쓰러지지? 왜 뒤로 밀리지? 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냥 바람이 불니까 쓰러지는 건 당연한데,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우죠. 그래서 이걸 압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압력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바람도 3제곱미터당 1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에너지가 내가 딱 서 있으면 저가 딱 저하고 부딪힌 것 동시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다 소실이 되고 압력 에너지를 변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딪히면 압력이 높아지고 뒤는 바람이 통하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그게 뒤로 넘어가요. 비행기 날개도 빨리 지나가게 되면 속도가 늘어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압력에서
에너지를 뺏어가고, 그러니까 압력은 낮아지고, 여기는 압력이 그대로니까 비행이 날려가고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는 높아지고 여기 낮아지니까 창문을 개방하면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긴 아파트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그러면 이쪽하고 압력차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바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이쪽 아파트 단지의 이런 배치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 주호에 이쪽 앞면하고 뒷면하고의 압력차를 보니까 4.93, 4.86파스칼인데 이걸 문을 열게 되면 뭐 물론 완벽하게 개방하게 되면 수십 회 정도의 환기료도 나옵니다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공기력 같은 경우에서는 뭐 버겋게 나와가지고 환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너무너무 좋지 않다.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이렇게 소풍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건 조금 좀 곤란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대신에 크게 맨 처음에 같은 동영상처럼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각도를 한 15도 정도 조금 돌려봤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아니고 기존 후인데 이런 각도가 이렇게 된 놈이 약간 누웠어요. 보니까 뻘건 부분도 많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압력차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창문을 열었을 때 환기가 얼만큼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조금 뭐 손해본 것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크게 손해보지 않더라도 단순히 환기 효율도 좋더라 라고 하는 거죠. 건축하는 단계,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마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조그만 노력들이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15도 정도 돌리는 거는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그 단지 배치하는 거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그런 건축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건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력도 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고요. 요즘 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판교 신도시 저층부에 저가 마감대 벽돌로 쌓아가지고 주민들이 왜 대리석을 하지 않느냐라고 막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오늘 봤는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이 좀 더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런 데서 왜 우리 공기력이 이래라고 하는 상황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됐네요.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보려는데 다음은 주로 이제 제가 좀 사례 정도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좋습니다라고 수치적으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해보시고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M 테크놀로지의 이용준 이사가 나오셔가지고 일조 조망 소음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간이 평가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아마 아파트를 설계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간단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물론 나중에 이제 상세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툴이 개발이 돼서 마치 여기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보시고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합니다. 이해의 테크놀로지 이용준 이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해의 테크놀로지 이용준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서 김태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계획 단계에서 건축 환경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컨설팅을 해드리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개발 연구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친환경 건축, 특히 공동주택에서 단지 계획을 할 때 친환경적인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단지 배치를 하는 어떤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갖고 있는 성능은 1조 정도, 그 다음에
소음, 그리고 환기, 기준 성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평가하실 수 있는 평가법들, 평가 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입조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이런 간이 평가 툴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연구 개발을 할 때 목표는 어떤 이런 평가 툴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가 계획을 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알게 된 것인데요. 단지 배치가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동의 형태나 또는 배치의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상형, 탐상형이 굉장히 혼재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서, 그러니까 일조나 조망, 일조나 소음이나 어떤 기후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어떤 유형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계하시면서 그 성능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평가 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그 평가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무슨 단위 환산할 때 쓰시는 조별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면서 조건을 맞추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툴은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전면이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런 소음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면에는 이렇게 소음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슬라이드 상에는 지금 하나의 구멍이 들어 있지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제품에는 두 개의 구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동의 형태가 도로변의 면에 있는 주동의 형태가 간단하게 유형화를 시키면 일자형과 기역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주동 형태에 따라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거는 일단은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자체 참패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참패라는 것은 어떤 주동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형태가 일사를 받아야 하는 일사를 받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동 형태가 일자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탑상형처럼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어떤 주동 한동만 있을 때에도 그 주동 형태에 따라서 일조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조는 집다일사입니다. 집다일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결정하실 수 있는 자체 창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동지일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8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6시입니다. 그래서 일조가 동지에는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간대고 그 시간대에 태양의 고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 고도를 정의를 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을 설계를 하실 때에는 이 태양 고도가 그 지역에 맞는 그 태양 고도가 작성이 되어 있는 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지일의 일조 시간과 태양 고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은 이제 간단하게 외부에 어떤 자체 주동 자체 말고요. 외부에 다른 일사 참패물이 있을 때 그때 그 참패물의 영역, 침해하는 영역을, 일사를 참패하는 영역을 표시하시기 좋으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이걸 추가하겠고요. 그리고 요 맨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참패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참패 거리하고, 그 다음에 참패 높이.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일사 참패물이 있을 때, 참패물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점과 참패물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지고서 참패 각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참패물의 높이와 그 다음에 참패물까지의 거리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참패 각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제 소음인데요.
도로교통소음이 거의 뭐 공동주택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이 거의 그 소음의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뭐 그 도심지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교통소음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소음원의 어떤 그 조건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소음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소음이 소음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수음점이라고 하죠. 그 점이 도로로부터 얼마큼 거리에 있느냐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닿는 차량의 속도하고 차량의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분석하고자 하는 점의 그 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조건에 맞추시고 뒤를 돌리시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소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가이드를 만들게 된 건 현업에서 어떤 그 설계를 하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이 라인에서는 해가 얼마큼 듭니까? 또는 뭐 이 도로변에서 이 정도로 이격을 시켰는데 소음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값은 사실은 지형적인 특성이 아닌 방벽이 있다거나 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하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조건에 따라서 그 차이점,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했을 때와 이렇게 배치했을 때의 차이점은 대략 어느 정도면 소음도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시기 좋으시라고 그런 표를, 조정표를 하나 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조를 평가하는 어떤 툴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요 점을 일단은 그 거실점이라고 보시면 이 거실점에다가 지금 이 조정표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 자체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반원형의 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자체 참패함의 각도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벽에 의해서 자체 참패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의 요 벽에 의해서 자체 참패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 참패를 받는 영역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은 정북 방향으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부분에 도면 위에 이걸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참패하는 판을 올려놓으시면 이 주동의 형태하고 이 주거가 위치하고 있는, 향하고 있는 향에 따라서 시간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의 기준으로는 08시에서부터 10시, 11시까지 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주동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건물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대는 요 벽하고 요 벽의 제한을 받아서 08시에서부터 11시까지만 해를 받을 수 있는 주동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질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하질 기준으로 해서는 06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1시 한 40분, 11시 40분까지 해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 주동 형태에 따른 어떤 그 영향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물 앞에 이런 그 주동이 다른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의해서 해를 이제 차폐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선과 요 선을 영역을 연결을 하시면 요만큼은 해를 못 받게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해를 못 받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의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점하고 이 건물의 최고 높이하고의 높이 차이 그거에 따라서 해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낮으면 해는 이렇게 위로 뜨니까 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하고 거리를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실 때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의 최고점까지의 높이 차이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좌측 모서리, 그러니까 좌측 모서리 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좌측 모서리까지 거리가
요정에서 요정까지 13m입니다. 그리고 높이 차이가 18.9m.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높이 거리가 약 0.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높이하고 거리의 비율을 계산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높이하고 거리 비율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높이하고 거리의 비율에 해당되는 값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요 중간에 요걸요 돌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요 해당되는 것의 차폐 각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차폐 각도하고 요 해당 시간대의 태양 고도를 비교하시면 그러면 차폐 각도가 태양 고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해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차폐 각도가 태양 고도보다 낮을 때에는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건물이 이 건물보다 아주 멀리 있거나 아니면 높이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건물을 설정을 해서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관계는 0.3일 때 차폐 각도가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높이하고 거리 비율이 0.6이고요. 그래서 차폐 각도가 31도가 됩니다. 그래서 0.6일 때 31도를 높여서 확인하시고 그때 태양 고도가 15.8도거든요. 그래서 태양 고도와 비교를 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차폐 각도가 태양 고도보다 높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해를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판단하실 때 이 아파트는 26층짜리인데요. 26층짜리인데 이 26층에서 8층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얘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차폐 각도를 아까 보신 것처럼 차폐 각도가 35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때 태양 고도가 31도일 때 태양 고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31도일 때 태양 고도가 15.8도였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태양 고도가 15.8도니까 차폐 각도가 15.8도보다 낮은 높이 거리 비율을 찾으시는 역으로 이 건물의 몇 층까지 해를 차폐하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일단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가지고서 변화를 지키셔서 높이를 바꾸시면서 차폐 각도, 그러니까 높이하고 거리 비율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이하고 거리 비율이 15.8도 미만으로 되는 지점이요.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 높이하고 거리 비율이 0.3일 때부터 개방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3일 때를 높이 차이로 따져보면 18.9m가 되고요. 그럼 18.9m는 약 6층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차폐 건물보다 합으로 6층이 개방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26층이라고 한다면, 20층짜리 건물로 가정을 한 거죠. 20층짜리 건물일 때는 이 건물보다 6층 미만부터, 6층 아래부터는 해를 못 받고, 이 건물보다 6층 위는 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보다 6층 아래라고, 이 건물하고 이 건물보다 6층 아래까지 해를 받으니까 14층까지, 그러니까 14층까지는 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4층 이하는 해를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셔서 지금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사실은, 몇 번 써보시면 굉장히 사용하시기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계사무소에 한테 샘플을 드리면서 사용을 한번 부탁을 드려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성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면 잘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을 해보면 이쪽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 기구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면 대략적인 빈해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배치를 할 때 어떤 유도성능 향상을 위해서 배치를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제 단지의 배치라는 것이 꼭 유도성능만 가지고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법규적인 인건거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족시키면서 유도성능까지 같이 고려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단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번에 지금 특허를 취업 중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되면 막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거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도로에 대항하고 있는 주동의 형태인데요. 주동의 형태가 이렇게 그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로 그냥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를 본다면 이 각도가 조금 변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역자 형태나 또는 일자형 형태,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동이 대항하고 있는 어떤 관계만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소음원에 있어서는 거리에 있어서는 50m, 100m, 150m, 1m. 그러니까 도로로부터 그만큼 주동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음원의 강도는 교통량을 500대, 1000대, 2000대. 그 다음에 속도는 60km, 80km, 100km.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그 모든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 주동 중에서 요 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음원, 그러니까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면이 되겠는데요. 그 면에서의 최대 소음도하고 평균 소음도, 이 주동의 평균 소음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값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거리 관계는 계획을 하시면서 도로면하고 그 다음에 주동하고의 거리 관계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면 그 인접해 있는 도로가 어떤 정도의 소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세 개가 이제 그 차량의 교통량이고요. 교통량이고 여기에 세 개가 속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각도예요. 그러니까 주동이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건 이제 보통 소음 대책으로서 직각 배치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배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45도로 배치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완전히 대항해서 배치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역으로 45도 배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그 배치, 도로하고 주동이 이렇게 면하고 있는 그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각도하고 거리하고 좀. 그러니까 저희가 조합한 그 경우의 수는 네 가지에,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다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도고요. 그러니까 직각 배치 45도, 그다음 완전히 대항했을 때 역으로 45도인데, 그리고 요거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50m, 100m, 150m, 200m. 그래서 계획하신 단지가 도로하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여기에서 요 화살표로 맞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뒤를 돌리시면 뒤쪽에는 이제 교통량, 그러니까 500대, 1000대, 2000대, 그 다음에 속도 60km, 80km, 100km. 이때 6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값 중에서 교통량을 확인하셔서 하나의 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 포항상에는 최대 소음도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소음도가 한 이 정도쯤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계략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주동 타입별로 저희가 해석한 어떤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일자형으로 봤을 때는 직각 배치일 때가 가장 소음이 적게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요걸 가지고서 현업에서 적용을 해서 어떤 개선 사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수집을 해서 DBR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례를 분석해서 대학교에 매년 만드는 작업을 할 거고요. 현재 기류 관련해서는 윤태 교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외부의 어떤 환기 조건 뿐만 아니라 저희는 실내의 환기량을 판단할 수 있는 단지 배치에 따라서 실내의 환기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그
하게 되면 역시나 이런 조건과 같은 형태로 결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뭐 결론 딱 조정하면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비교적 잘 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외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컨트롤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EA 테크놀로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외부 환경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그 결론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뭐 인사 단체이나 아니면 배치 이런 것들이 단지 외부 환경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만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지의 환경 컨트롤이 크게 본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열선 쪽이나 아니면 지구온난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희 연구가 지금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매뉴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씩 이제 좀 페이드아웃 되면서 실무 쪽에는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 연구 분야고 또 지금까지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은 이런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좀 더 연구가 진행된다 그러면 보다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은 녹지가 몇 퍼센트, 수온가 몇 퍼센트, 다음은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잔디가 생각보다 좋다 같은 것이 오늘 좀 밝혀진 것 같고요. 제일 큰 거는 단지 배치에 따른 환경 효율이 단지 컨트롤하는 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연구개발한 조경병 같은 것도 인조조감, 프라이버시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한 아주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걸 팔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 개량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장시간에 한 시간, 지금 정확히 25분 정도 됐네요. 한 시간 25분 정도 됐는데, 제가 조금 빨리 끝낸 이유는, 좀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받고, 그리고 끝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연구를 요쪽으로 좀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좀 코멘트나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을 해보셔서 없으십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지 내 배치에 있어서, 공기 오염 정도를, 지금 연구하시면 두 방향 정도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입장에서 반응을 풀었다면은, 한국이고 한국, 서울에, 평균적인 계절별로 바람에 부는 부분에서 총량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주에 총량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주름 배치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예, 그 바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또 이제 바람 쪽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지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겨울과 같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람은 계절에 따라서도 변하고 또 형태에 따라서 시간도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은 단지에 따라서 각 각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쭉 배치해놓고, 개념적으로 우리나라가 서풍이 좀 많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연구가 진행되려고 그러면은, 가중치가 필요하겠죠.
이제 남풍은 좀 굉장히 뭐 적거나 북풍이 좀 적거나 아니면 동풍은 뭐 거의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가 돼서 평균을 잡아보면 아마 그 굉장히 좋은 단지 매치가 어떤 건가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헤어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요. 항상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도 해서 그 설계하시다 보면 이제 아마 지형의 형태라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설계하시는 분한테 맞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많이들 이제 고려주고 말씀하시겠지 다 포함을 시켰을 때 어떤 게 제일 좋느냐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가 초에 좀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좀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아마 좀 연구 자체나 아니면 내용들이 아마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이 좀 생소하셔가지고 좀 그러실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시간이 아주 굉장히 풍부하고 좋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여러 면에서 실증적이고 또 결과를 실제 설계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참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과정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이제 건축사 그에게는 디자인 과정에서 그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엔 통합설계의 방법인데요. 그런 그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물론 다 이해를 하시라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디자인할 때 시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뭐 제가 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좀 한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사실 이 연구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도 통합 설계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실 실무하는 면에서의 요소 기술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 많이 수준이 지금 개발되고 또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디자인 매뉴얼 또는 간단한 도식적인 해법 조금 전에 이영준 이사가 발표한 그러한 것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겠지만 간단하게 그걸 뭐 몇 시간 실제 테스트를 하면서 현지에 그 뭐 배치도를 놓고 하면은 쉽게 그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게 하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배치 계획에서 본다면 저는 하나의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 배치의 그 한 전형이지 실제 현실적으로 봐서는 절대 나올 리가 거의 없을 겁니다. 탑상형도 있고 뭐 환상형 뭐 여러 가지 또 음영을 고려하면서 탑상형, 크로바형 뭐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거 이러한 그 개발된 툴을 이용해서 뭔가는 초기 단계에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또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엔지니어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의 이용하는 또 기초적인 어떤 툴이나 이런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두 가지만 뭐 제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과거에 그 연구하는 방법이나 결과하고는 요 근자에는 굉장히 괄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저 스스로만 과거에 비해서만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면서 여식 동안에 수고하신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사 김장훈입니다. 저는 그 아까 그 금융 인간 풀에 대해서 참 그 굉장히 그 좋은 것을 설명해 주셨고, 근데 여기까지 좀 궁금한 점을 말씀 드리고 합니다. 우선 일조 일사 우리가 지금 그 생활 분쟁이 있어서 제일 큰 크고 또 그게 쉽게만 우리가 증명을 하고 아까 그 툴처럼 그 쉽게 이제 그 활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분쟁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지금까지는 음영의 그 움직임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아주 복잡하게 비용도 많이 들여서 그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그 툴을 만들어셔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분쟁에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조는 일조 양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건축법에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양적으로 아주 조금만 틀려도 법에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정밀한 그 양을 요구를 하죠. 네. 그래서 룸리형의 그 움직임 가지고 조금만 그 양이 부족해도 위법으로 우리가 전쟁에서는 볼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너무나 좋은 것을 보고 있는 느낌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정밀한 그 세상이 되어야만이 분쟁에서 좀 사용할 수 있고 하면은 굉장히 그 좋을 건데 얼만큼 그 거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밀도가 있는지 그거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요 툴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은 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평가를 간단하게 감적으로 그냥 보시기 편하게 계획하는 단계에서 주동을 한 5도만 더 열어주면은 2시간을 확보하겠네 이런 정도를 판단하시기 좋으라고 그냥 배치선상에다가 주동을 옮기시면서 올려놓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아 이 정도가 보실라구나 뭐 이 정도를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기 위한 어떤 설계의 어떤 서브적인 도구 툴이 되겠고요. 정말 그 어떤 일조 분쟁을 말씀하셨지만 그 분쟁은 저희도 몇 번 많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정말 1분 1초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 툴을 가지고 커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그 건물 아까 사례로 보셨겠지만 앞에 있는 그 첫회 건물 자체가 저희는 그냥 네모라고 보고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 건물이 높이도 이렇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형태가 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가 음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계획 단계에서 어떤 주동의 어떤 배치에 따라서 일조 성능이 팍팍팍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자체 차폐에 의해서도 한 라인 전체가 다 일조 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시고, 아, 이 정도로 돌리면 가능하겠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시기 좋은 시간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툴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시기 좋은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저에너지에,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단지를 계획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저희가 차후에는 어떤 일사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계절별로 에너지에 어떤 정도의 영향이 미치니까 상을 어떻게 돌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도 요소평가 상에 다시 첨가를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너무 정밀하게 만들면 또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10분 정도 좀 일찍 끝냈는데요. 뭐 장시간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부족하신 부분들 많이 지적하셨고요. 또 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길도 말씀해 주셔서 뭐 좀 더 저희가 보완하고 10분 정도 잘 작업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다시 내서
또 실무하시는 분들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